안녕하세요. 속눈썹 연장 전문 브랜드 티나스타일 대표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에서 시행하는 속눈썹 뷰티 디자인 전문가 실기 검정을 영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시험은 2급과 1급으로 나누어집니다. 2급은 마네킹에 가속 속눈썹을 붙여 내추럴 스타일, 큐트 스타일, 엘레강스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 추첨을 통하여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시험 과제로 선택됩니다. 1급은 모델에게 내추럴 디자인으로 속눈썹 연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실기에 대해 영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급 실기 자격 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자의 복장은 헤어캡을 쓰고 흰색 위생 가운을 입고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손에 네일 아트는 괜찮습니다. 모든 준비물이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트레이를 준비하고 그 안에 모든 재료를 세팅합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면봉을 넣어 준비하시고 혹은 케이스 안에 있는 마이크로 브러쉬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화장솜을 넣어 준비합니다. 화학 제품에 이름이 없는 경우 이름을 기재에 붙입니다. 소독용 에탄올과 손소독제, 전처리제, 리무버도 준비합니다. 속눈썹 연장 전용 글루를 준비하는데 자가검사 번호가 있는 속눈썹 글루로 준비합니다. 글루 팔레트, 글루 패치, 핀셋 2개, 이렇게 준비하시고 속눈썹 감호의 종류는 J컬 혹은 JC컬 0.15 굵기를 8mm에서 12mm까지 준비하며 따로 속눈썹 트레이에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패치, 속눈썹 브러쉬, 가위, 손풍기를 준비하고 작업대 옆에 위생봉투를 테이프로 붙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습니다. 먼저 모델이 누울 곳에 흰색 대타올을 깔고 모델을 눕힙니다. 모델에게 헤어 터번을 합니다. 수험자는 맨 먼저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화장솜에 알코올을 묻혀 핀셋을 소독합니다. 글루 팔레트 위에 글루 패치를 붙인 다음 글루는 20회 정도 흔든 후 3, 4방울 정도 짭니다. 모델에게 아이패치를 붙입니다. 전처리제로 속눈썹 전처리를 합니다. 1급 실기 자격 검정 내추럴 스타일로 디자인합니다. 한쪽 눈의 앞부분부터 끝까지 2등분하여 중심에 스탠다드 포인트에 12mm를 붙입니다. 스탠다드 포인트는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뼈대를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는 SP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의 SP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눈 길이 비율에 맞춰 SP 지점에 11mm를 붙입니다. 중심으로부터 SP 지점에 오른쪽으로 눈 길이 비율에 맞춰 SP 지점에 11mm를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 SP 지점에 9mm를 붙입니다. 맨 앞에 속눈썹으로부터 세 번째 속눈썹 SP 지점에 8mm를 붙입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네 번째 가닥 SP 지점에 9mm를 붙입니다. 속눈썹의 맨 앞에 두 가닥 정도는 붙이지 않습니다. 9mm부터 11mm까지의 SP 지점 사이의 구간을 3등분하여 각각 10mm, 11mm를 붙입니다.
오른쪽 SP 지점 11mm부터 끝까지 3등분하여 SP 지점에 11mm, 10mm를 붙입니다. 모델마다 눈 길이가 다르므로 눈 길이의 비율과 내추럴 디자인의 비율을 맞춰 SP 지점에 붙입니다. 다른 한쪽도 이와 같이 SP 지점에 해당 길이를 붙여 디자인 기준을 세웁니다. 한쪽 눈에 60가닥 정도를 붙여 양쪽 모두 120가닥 정도로 붙입니다. 붙일 때에는 옆에 속눈썹과 붙지 않도록 붙이고 글루는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 부분에서는 1mm를 띄우고 붙입니다.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붙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송풍기로 충분히 말려줍니다. 이렇게 내추럴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속눈썹 뷰티 디자인 전문가 1급 실기 자격 검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응시자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